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다경 작가님의 아무도 아무도 없이 단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이 지난 주인공 금정은 깊은 병에 걸렸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삶이 어려운 형제들은 모두 자신의 살 길에만 급급합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으로 마흔이 된 지적상의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여행에서 모자지간의 깊은 사랑과 끈끈한 정을 보며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조해 볼 수 있고 어차피 홀로인 인생의 외로움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무도 아무도 없이 김다경. 아침부터 하늘이 어둡다. 차가운 바람이 봄을 일시에 거두어갔다. 꽃샘 추위다. 외출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찬바람에 놀란 금정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두꺼운 겨울옷을 껴입고 목에 목도리를 단단히 둘렀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을 나섰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감기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 보니 30여 분이 훌쩍 지났다. 북향인 가게 안은 한겨울이었다. 금정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야채 데칠물을 올린 뒤 가스에 불을 붙였다. 지단을 붙일 달걀을 으깨기 시작했다. 김밥을 주로 하는 분식 가게지만 요즘은 김밥 손님과 라면 손님이 반반 가량이다. 공사장으로 가는 일용직 일꾼들이 들어설 것이다. 마음이 바빠진다. 이 일로 6년의 세월이 지났다. 일의 순서대로 손이 척척 붙었지만 요즘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점심시간이면 이웃에 사는 운천댁이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재료 준비는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밥냄새가 풍기기 시작한다. 지단을 붙이는데 이제야 눈이 슬슬 감긴다. 간밤, 금정은 불면으로 수면 유도제를 하나를 추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누우면 몸에 철근을 뒤집어 쓴 듯 무겁고 고단한데 눈은 말똥말똥해졌다. 밤이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버리는 것 같았다. 가끔 가슴에 통증이 시작되면 호흡마저 불규칙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세우고 두 팔에 얼굴을 묶고 앉아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불현듯 죽음의 경계선에 닿아 있는 기분이다. 하지만 금정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많았지만 요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를 시작했다. 남편 경규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다음날 들어오기 일쑤였다. 옆방에 있는 아들 혜수는 지적장애의 청각장애라 그녀를 도와줄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매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갈 형편도 아니었다. 금성은 차라리 멈춰버려라 하는 심정이었다가도 잠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허우적거렸다. 그럴 때면 동생들에게 유서를 썼다. 머릿속으로 유서를 쓰다가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종이와 필기구를 찾았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외아들 혜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호흡은 여지없이 흐트러졌다. 밤인지 아침인지 정신이 전멸등처럼 끔뻑였다. 불면의 시간은 판단력도 감정조절도 그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깨달았다. 머리맡에는 몇 장의 종이짝이 흩어져 있었다. 유서라고 적었던 모양인데 읽어보니 내용도 글씨도 엉망이었다. 어둠 속에서 끄적거렸던 글이라 두서가 없었다. 유서를 읽고 나면 한없이 연약한 자신이 두려웠다.
셋째가 전화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느라 진을 빼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던 참이었다. 금성은 반가움에 셋째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지난 겨울 아버지 제사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보는 동생이었다. 10년이 넘도록 끊겼던 가족들과 만나게 된 것은 이태 전이었다. 분식 가게에서 우연히 동생 친구를 만나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동생들의 연락을 받게 되어 아버지의 제삿날에야 동생들과 재회했다. 요즘은 동생들과 가끔 전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의논할 것도 있고 해서 셋째는 방안을 둘러보며 느긋한 어조로 말했다. 금정은 셋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지만 콧등에는 여전히 개기름이 번들거렸다. 집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찾았냐? 동네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찾을 수가 있어야지. 택시기사도 빙빙 돌기만 하고 돈이 잘 안 들었지? 금성은 지금껏 왕래가 없었던 동생이 집까지 찾아와서 반가웠지만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궁금했다. 택시기사가 우리 집을 용하게 찾아주었구나. 번지가 있은 게 찾아주더만. 우리 집 번지를 어떻게 알았냐? 금정이 살고 있는 곳은 번지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힘든 변두리였고 동생들에게 번지를 가르쳐준 기억이 없었대. 언니가 언제 가르쳐줬겠지? 그런 게 알고 있겠지? 혜수는 어딨어? 방에 있어. 그녀가 턱으로 방을 가리켰다. 셋째가 쪼르르 방으로 향했다. 셋째가 집을 나가는 것을 금정은 보지 않았다. 셋째가 떠난 후 금정이 곧바로 한 일은 주전자에 물을 붓고 끓인 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숨을 한번 몰아쉬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또 숨을 몰아쉰 뒤 물을 마셨다. 한 잔의 물을 다 마시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그녀는 잔을 들어 물을 마시려다 빈잔을 확인하고 다시 잔에 물을 부었다. 큰언니를 여기까지 만나러 온 것은 셋째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혜수의 유산을 2년만 빌려달라고 말했다. 금정은 유산을 빌려달라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랐다. 유산이라면 그녀가 죽은 뒤에 읽었어야 할 유서를 셋째가 벌써 읽었다는 얘기가 되었다. 혜수의 유산은 말 그대로 내가 죽은 뒤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 지금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 보증금을 빼야 되는데 보증금을 빼면 장사는 어떻게 하고?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가게가 우리 가족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네 아들 문제는 딱하지만 도울 수 없어 미안하다. 큰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빌려달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막내도 자주 아프잖아. 만약 막내가 죽으면 그 돈은 모두 누구에게 가겠어? 막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것뿐이야. 막내 동생이 죽으면 막내 아이들이 해수를 맡을 거야.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마. 셋째는 자신의 무능과 가난한 살림살이를 탓하며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금성은 동생을 매정하게 대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둘째한테 전화가 왔다. 언니, 잘 있었어? 셋째가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들었어? 언니, 셋째만 너무 나무라지 마. 나도 솔직히 말하면 셋째 의견에 동감이야. 너도 뜯어보았구나. 셋째가 보았다면서 뜯어보라고 했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금정은 갑자기 몸이 떨렸다. 핸드폰조차 손에서 떨어질 것 같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나도 서운했어. 막내는 잘 살잖아? 그런 막내한테만 돈을 몰아주는 건 아니라고 봐. 셋째가 돈이 필요해서 언니에게 간 모양인데. 금정은 말을 하려다 당황했다. 입안의 침이 모조리 말라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암 수술 후 생긴 후유증이었다. 그러니까 셋째네 아들 있잖우. 이미 들었겠지만 걔가 빚이 많아서 사채를 썼나 봐. 그래서 큰 언니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해볼 생각이라고 말하더라고. 급하니 큰 언니에게 간 모양인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소. 직장 생활하는 녀석이 뜬금없이 사채라니? 그건 나도 몰라. 걔가 5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빚을 내서 샀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럼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지. 아무튼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 나라도 그런 일 당하면 큰언니를 찾아갔을지 몰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서운해. 우리 아들 딸도 잘 자랐잖아. 착하고 성실하고. 금정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어쩌지 못해 핸드폰부터 닫았다. 지난해 겨울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난뒤 자매들만 둘째 동생네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날 금정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유서를 세 여동생들에게 한 통씩 나눠주었다. 암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 혜수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동생들에게 아들 혜수를 보살펴 달라는 뜻으로 적은 글이었다. 막내 동생이 혜수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과 막내에게 유산을 모두 맡긴다는 내용을 적었다. 유산이라야 가계 전세금과 혜수 앞으로 든 약간의 보험금이 재산의 전부였다. 금정이 죽은 뒤에 동생들에게 전해도 될 유서였지만 그녀로선 다급한 문제였다. 남편 경규는 알코올 중독자나 다름없었고 더군다나 본처 자식인 아들이 한명 있었다. 집안의 유서를 감춰둔다면 사라질 염려가 있었다. 금정은 암수술 후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일로 고심하던 중 동생들을 만나자 그 일부터 해결하려 들었던 것이 이런 사태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혜수 아빠의 유산은 남편이 부도를 내고 괴로워할 때 사업을 살려보려고 부도를 막아주다가 유산만 모조리 날리고 말았다. 그 일로 금성은 물푼 상태였다. 처음 당한 일이라 상황 판단을 못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경규는 부도로 모든 재산을 잃은 뒤 가족들을 데리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낯선 MC로 와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금정은 외아들 혜수를 시설에 보내고 시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였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뜻밖에도 혜수의 종가에서 종산이 신도심이 되면서 막대한 돈이 나왔다. 종친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적지만 혜수 몫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금정은 그 돈을 기회로 혜수를 시술에서 데려왔다. 가게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금정은 분식 가게를 임대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그 일이 혜수와 함께 살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남편이 운전을 그만두고 분식 가게에서 배달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금정은 혜수 몫의 유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혜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장사를 시작했을 때 배달 없는 장사라 처음에는 임대료를 내기도 힘들었다. 다행히 전처 소생인 세중은
제대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밖으로 떠돌았다.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던 세중은 친구들과 금은방을 들다가 절도범으로 잡혀 지금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그 일로 경규는 일보다 술로 소일했다. 금정은 전세금 절반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셋째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빌려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5년 전 갑상선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며 금정은 절박했다. 사후의 해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금정의 생각엔 해수를 따뜻하게 보살펴줄 가족이 필요했다. 가족을 만들어줄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녀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해수를 선보인 것도 몇 차례 있었다. 중복 장애자인 해수와 살아줄 여자가 있을까? 적당한 장애자를 찾아보았지만 지금껏 찾지 못했다. 해수 나이가 벌써 39이었다. 해수는 수년 동안 세탁소에서 빨래하는 일을 했지만 화약 약품에 노출된 피부는 습진과 온갖 피부병에 걸려 고생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둔 후 친구가 없는 해수는 컴퓨터의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들어가 쉬어야겠어요. 금정은 운전대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넷째 남동생이 불쑥 나타났다. 금정은 잠시 눈을 의심했다. 넷째가 환하게 웃으며 누나 하고 불렀다. 넷째는 가게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주방 쪽을 향해 수고하십니다 하고 운전대의 뒤통수를 향해 인사말을 건넸다. 넷째는 원래 말이 없고 누나나 동생마저 살갑게 챙기거나 배려할 줄 몰랐다. 부모님이 외동아들이라고 귀족으로 기른 탓이었다. 넷째가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 AMC까지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금정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가자는 금정의 말에 넷째는 어디 조용한 곳에서 차나 한잔하자고 말했다. 웬일일까? 넷째는 이혼을 하고 띠동갑 어린 여자와 재혼했다. 부모 생전에는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고 한동안 업소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앞에서 조그만 문구점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늙은 철부지라고 동생들은 말했다. 금정은 세 여동생들에게만 유서를 주고 넷째에게는 유서를 주지도 않았다. 유서에 대해서는 함구하라고 여동생들에게 입단속까지 시켰던 터라 넷째의 방문은 낯설었다. 여기까지 웬일이냐? 카페에서 차를 주문하고 나서도 넷째는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빈둥거리기만 했다. 누나, 장사는 잘 돼? 그럭저럭 입에 불칠할 정도지 뭐. 혼자서 가게를 한다더니 아줌마도 있고 사장님 포스인데 누나, 해수 나한테 보내. 그게 무슨 말이냐? 누나가 해수 데리고 재혼해서 고생이 많았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누난 잘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말이야. 금정은 넷째의 말을 잘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둘째 누나가 걱정하며 말하길래 알게 되었어. 사실 말하면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 아니오. 해수 문제는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고맙지만 나나 해수 걱정은 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누나들을 챙기지 못해 서운해 그런 모양인데 내 생각은 무언데? 우리 5남매가 모두 모여서 의논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고맙지만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잊어라. 집에 가려면 늦겠다. 그만 일어나자.
금정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동생들과 씨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제 세 동생들은 요서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 막내 동생만 요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식이 없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둘째 여동생이 가게로 찾아왔다. 언니, 날 너무 나무라지 마소. 해수를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넷째에게 말하게 되었어. 넷째도 동생인데 넷째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지 않아? 얘기한 건 미안해, 언니. 우리 식구 모두 모여서 해수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모았어. 막내는 자신이 모두 가질 거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지? 유서를 읽었어도 읽었단 말 같은 건 하지 않을걸? 언니, 막내는 아무 말 없지? 둘째가 재차 다그쳐 물었다. 내가 언제 그런 의논하라고 하든 고맙지만 그런 말 하려거든 가거라. 금정은 쫓아내듯이 둘째를 보냈다. 생각해보니 막내만 아무 말이 없다. 막내도 내가 준 요서를 읽었을까? 수억의 재산도 아니고 고작 1억밖에 되지 않는 보증금을 가지고 해수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결혼 전 동생들은 하나같이 착하고 서로 도울 줄 알고 부모에 대한 효심도 깊었다. 공무원인 아빠 덕분에 생활이 어렵지도 않았고 어진 어머니 덕분에 집안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했다. 결혼 후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이렇게 변했을까? 어렵게 살다 보니 달라진 것일까? 착하게만 생각했던 동생들의 행동이 낯설고 불편했다. 금성은 요즘 들어 부쩍 피곤했다. 불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알수 없었다. 암수술, 방사선 치료, 허리디스크 수술,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금성은 분식가게를 붙들고 있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데 6년의 세월이 흘렀다. 가게 주인 할머니가 병을 얻고 나서 거동이 불편했다. 금성은 혼자 지내는 주인 할머니의 식사를 매일 2층으로 가져다 드렸다. 집주인 할머니는 그 일을 항상 고마워했다. 할머니가 금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지난 설에 자식들과 의논했다며 월세에서 전세로 돌려주었다. 왜 이렇게 앉아있대요? 주방 앞에 주저앉아 있는 금정을 내려다보며 운전대기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점심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주인 할머니도 금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요? 라고 물었다. 금성은 최근 허리 수술을 했지만 서서 하는 일이라 통증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탓이라고 했다. 얼굴이 창백한 뒤요? 얼른 병원에 가봐요. 운전대기 예의 투박한 음성으로 재촉했다. 막내는 큰언니와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닫자마자 호미를 들고 화단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화단이라 풀이 많지 않았다. 풀이 없을 때면 다져진 땅을 호미로 긁어주곤 했다. 막내는 모란 주위를 호미로 뜨뜻 긁기 시작했다. 건강이 좋지 않는 큰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불효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막내는 호미를 들었다. 막내야, 궁금하면 열어보아. 큰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짧은 웃음소리였는데 가을바람처럼 스산하게 들렸다. 큰언니는 읍내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초혼에 실패한 뒤 조그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과 재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자 큰언니는 당분간 찾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10여 년 만에 큰언니를 만났을 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나타난 것만 같았다. 반백의 머리카락에 야윈 볼과 턱이며 주름살까지 영락없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큰언니 금성은 외모도 외모였지만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금과 종이 넉넉하라고 지은 이름이라고 했다. 자매들 소정, 민정, 혜정 간에는 질투까지 불러일으켰던 이름이었다. 큰언니는 이름처럼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려니 생각했다. 뜻밖에도 큰언니는 10년 세월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간의 세월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었다. 금성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재검을 받았다.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던 의사는 몇 번이고 사진을 돌려보았다. 의사 뒤 창문 밖엔 만개한 벚꽃이 눈이 시릴 만큼 화사하다. 벚꽃의 충만한 에너지가 유리창을 뚫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금성은 의사의 주름진 미간과 입술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밖에 보호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남편은 일하는 사람이라 올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금성의 침착한 대답에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뇌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그럼 뇌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정지 음소거 되었다. 의사의 희멀건 얼굴과 벚꽃이 한 장의 사진처럼 멈춰 있었다. 벚꽃 송이가 점점 커지다 뽀얗게 흐려졌다. 재검을 받을 때부터 불안했다. 이런 일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기 전날 밤이었다. 의사는 암 3기라 양쪽 갑상선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목에 종양이 있다고 수술하세요. 수술받고 사나흘 정도 입원하면 된다니까 당신은 안 와도 돼요. 밥은 밥통에도 있고 냉동실에도 있어요. 냉동실 밥은 데우면 되고 국은 냄비에 있고 반찬은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어요. 목에 종양이 있다고? 혹시 암인가? 종양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당신 동생들에게도 알리고. 당신은 일해야죠. 종양이 무슨 병이라고 와요. 죽을 병도 아닌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동생들과는 연락을 끊고 산 지도 5년이 지났잖아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금성은 남의 얘기하듯 얼랑뚱땅 얘기를 끝냈다. 의사는 착한 암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지만 수술을 앞둔 일주일 동안은 아들 혜수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 아들을 속여 시설에 보냈다가 다시 데려온 것은 가게를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남편 경규가 부도를 내고 숨어 다니는 동안 행여 친정 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끊고 지냈다. 이제 암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와달라고 연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금성은 아들 혜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수의 유일한 친구는 컴퓨터였다. 컴퓨터가 가르쳐준 세상에서 오로지 그와 소통하고 사는 아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혜수는 34살이었지만 10살짜리 정도의 지능이었다. 암이라고 말하면 알 수 있을까? 적어도 컴퓨터에서 암이란 걸 찾아볼 수는 있겠지. 내가 암이라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 지낼 수도 있다.
그런 그녀에게 뒷감당을 해줄 가족이 없었다. 그녀가 수술전에 수술비를 미리 낸다 하더라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까?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혜수 생부의 사망에도 혜수를 데리고 혼자 살아오지 않았던가? 재혼은 했지만 외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으면서도 처음 당한 일처럼 서럽고 쓸쓸했다. 엄마가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단다. 일주일 정도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밥 잘 먹고 있어야 해. 엄마가 올 때까지. 만약 금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 먹을게. 혜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어느새 총잡이가 되어 총소리와 함께 게임 속으로 사라졌다. 금성은 혼자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안에 있는 기도실에 갔다가 우연히 신부님을 뵈었다. 그녀의 사정을 들은 신부님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병실에 들려겠다며 안심하고 수술받으라고 말했다. 또 수술 후에도 자원봉사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잤다.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은 뜻밖에도 마음이 차분했다. 수술 당일에야 병원으로 찾아온 남편은 금정이 회복된 모습을 보자 다시 일터로 나갔다. 수술에서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정은 매점에서 여섯 병들이 생수를 질질 끌며 간호사실 앞으로 다가갔다. 간호사가 무심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납 영수증을 내밀자 간호사는 딱딱한 음성으로 물었다. 준비는 다 됐어요? 네, 금정은 힘주어 대답했다. 간호사가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복도를 따라 앞장서 걸어갔다. 병실 문 앞에 멈춰선 간호사는 방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는 것과 식사와 약은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금성은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는 병실로 들어섰다. 텅 빈 병실에는 싱글 침대와 작은 TV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2박 3일 동안 그녀가 지낼 거처였다. 불편하시겠지만 여행 왔다고 생각하세요. 금성이 잠잠히 실내를 둘러보고 서 있자 간호사는 그런 그녀가 딱해 보였는지 온기 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위급시에 벨을 누르세요. 간호사는 문 앞에서 서둘러 떠나갔다. 방문이 닫히자 사면은 벽이 되었다. 갑자기 벽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한쪽 벽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간호사는 그 문을 통해 밥과 약을 넣어주겠다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 들어왔지만 사면이 닫힌 공간이라 갑갑했다. 가능한 한 많은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말에 금성은 생수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다. 찬물이라 금세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느라 새벽부터 고속버스와 전철로 녹초가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잠은 멀리 달아나고 몸은 어딘가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간호사가 작은 창문을 열고 쟁반에 봉지약과 저녁 식사를 넣어주었다. 그녀는 음식을 받아들며 드라마에서 보았던 교도소의 감방이 떠올랐다. 식사를 하는데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나물은 모두 무염식이었다.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억지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마치 냉장고 속의 식빵을 씹고 있는 것 같았다. 금성은 잠을 청했지만 한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턱이 덜덜 떨렸다. 빈속의 생수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다. 어차피 잠들지 못할 바엔 묵주기도나 하자고 일어났지만 기운이 없어 기도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두 다리를 끌어안고 몸을 둥글게 말았다. 흐릿해지는 정신은 온갖 생각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전신을 공격하는 냉기는 떨쳐낼 수가 없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생수를 버리고 빈 물병에 따뜻한 물을 담았다. 두 개, 세 개, 네 개. 따뜻한 물병을 끌어안고 누웠다. 놀랍게도 손과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은 숨쉬기마저 편해졌다. 따뜻함이 서서히 식어갈 무렵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식어버린 물병의 물을 모조리 쏟아내고 다시 뜨거운 물을 채웠다. 플라스틱 병이 쭈그러들었다. 그 물병을 이불 속에 넣어둔 다음 빈병에 뜨거운 물을 담았다. 그런 다음 두 개의 물병은 양쪽 겨드랑이에, 한 개는 가슴 위에 올린 뒤 이불을 끌어올렸다. 따뜻한 물병을 수차례 번갈아 가며 안았다. 온기가 가슴으로, 겨드랑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따뜻함 같은 건 느껴보지 못했다. 그녀는 손목에 걸어두었던 묵주를 불어 손에 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아니면 금방이라도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톡톡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유리창 밖으로 주치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불편함은 없는지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묻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금정이 간호사에게 생수를 좀 사다 줄수 있는지 물었을 때, 간호사는 마지못해 물을 사다 주며, 집이 시골이라고 하셨지요? 라고 물었다. 단한 사람의 가족도 방문하지 않아서 보호자 대신 심부름까지 해줘야 하니 짜증이 났는지 모른다. 간호사들은 행여 자신들이 방사선에 노출될까 두려워 밥을 넣어주는 것도 작은 창문을 열고 번개처럼 음식을 넣어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의사는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의 상태를 살피듯 유리창 밖에서 말없이 바라보다 어느 순간 없어졌다. 금성이 밤낮의 분간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생수를 계속 마시다 보면 눈앞에서 노란 별똥별이 떠다녔다. 시야까지 뿌옇게 흐려지면 모든 사물이 꿈속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면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다. 해수가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했다. 그녀는 떨어져 있는 묵주를 끌어당겼다.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몇 시일까? 낮일까? 밤일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어지러움. 금성은 답답함을 뚫어보려고 계속 물을 마셨다. 나중에는 병아리처럼 마셨다. 금성은 생수병을 안고서 살아있구나. 벽을 향해 중얼거렸다. 간호사가 창문을 열고 음식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처음이에요. 무엇이?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꼭 한두 번씩은 밖으로 뛰쳐나오시거든요. 할머니의 인내심은 처음이에요. 간호사가 금성을 향해 뜻밖의 소리를 했다. 이 깟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뇌암 수술, 항암 치료, 얼마나 견뎌야 살수 있을까? 과연 살 수는 있을까? 금성은 병원에서 돌아오자 곧바로 수면 유도제를 먹고 누웠다.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가까웠다. 금성은 종잡을 수 없는 감성에 묶여 있었고, 몸은 무언가에 짓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해수를 어떡하지?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 떨궈 놓은 단한 명의 아들 해수, 결혼 11년 만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낳았던 아들을 두고 어떻게? 수술을 앞두고 금성은 둘째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별일 없는 거지?
그는 이에게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힘들어 죽겠어. 이 인간이 바람을 피워서 요즘 사는 것이 지옥이야. 아유, 못 살아. 셋째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들려올 뿐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넷째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장사는 잘 되냐? 월세를 두달 지나 밀려서 집주인이 전화로 들먹더니 요즘은 아예 가게로 매일 찾아와서 사람 죽겠다니까? 장사를 치워야 될까 봐. 그럼 뭘 먹고 살려고? 그러게. 남동생의 무책임한 말에 금성은 한숨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전화를 받은 막내 여동생은 묻는다. 언니, 뭐해? 오늘은 그냥 놀고 싶네. 금성의 말에 언니한테 듣던 말중 최고야. 막내는 박수까지 보냈다. 이렇게 놀다가 너한테 손이라도 벌리면 어떡하려고? 좋아. 내가 언니를 먹여 살리면 되지. 언니는 아무리 말려도 일할 거면서. 시집 오기 전 친정집 있을 때그큰 언니가 아니야. 이렇게 몸이 사갔는데 마음은 안 샀겠냐? 믿으면 안 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난 큰언니를 믿어. 뭘 보고? 너참 걱정된다. 쉽게 사람을 믿는 걸 보니 말이다. 막내 여동생과의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붙잡고 금성은 잠들었다. 막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와 가게를 직접 운영했다. 지금은 사업이 안정되어 근심 없이 살고 있었다. 금정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막내 여동생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언니, 혜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도울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수술 받아. 만약 언니에게 무슨 일 있음 내가 책임지고 언니를 입원시킬 거야.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음 우리 아이들이 혜수와 언니를 도울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수술 받아.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던가. 검정은 가게를 운천댁에게 맡기고 아들 혜수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배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초록색 물결들이 스쳐 지나간다. 혜수도 바다를 바라보며 금정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어마어마 소리친다. 생각해보니 마흔이 가까운 아들과 단한 번의 여행도 떠나본 기억이 없었다. 혜수를 홀로 서기를 시키기 위해 청소와 밥 짓기를 시켜보기도 했지만 분신과도 같은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속상했다. 자신이 떠난 뒤에는 누구든 혜수에게 일을 시킬 것이다. 일은 그때에도 늦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안일을 시키기보다 혜수가 할 일도 금정이 대신하곤 했다. 이제 혜수와 헤어질 시간이 가깝단 생각이 들자 금정은 정신을 추스리기도 힘들었다. 엄마, 밥안 먹어? 혜수의 지적에 금성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금성은 김밥을 말다가도 손이 멈추어졌고 시금치를 데치다 속까지 태워버렸다. 심지어 씹던 음식까지도 잊고 있었다. 혜수 엄마, 식사 안 하실 거예요? 금성은 운천댁의 얘기에 놀라 그제야 억지로 식사를 했다. 병원에 다녀오기 전만 해도 그녀는 입체적으로 일했다. 밥을 안 치고 달걀을 깨어 흰자를 분리하면서도 야채를 데치고 전화를 받았다. 아프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사다 먹고 곧바로 가게로 직행했다. 가게 문을 닫고 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혜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금정을 쉬지 않고 달리게 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앞서갔던 혜수가 느릿느릿 걷고 있는 그녀를 재촉하며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휴양림을 지나며 해수는 가는 곳마다 앞에서 조아라 뛰어다니며 화화흐흐 소리를 질렀다. 해수의 웃는 모습을 보며 금성은 허방을 짚었다. 녀석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어마어마 소리친다. 꽃밭에 몸을 숨기고 얼굴만 드러낸 채 미소를 지었다. 금성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안경 렌즈를 닦고 또 닦았다. 엄마 얼른! 해수가 소리친다. 안경 렌즈가 흐려져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해수는 어서 찍으라고 소리친다. 이번에도 포즈를 취하며 나자답게 하며 히히 웃었다. 가슴을 앞으로 드러내며 두 팔에 힘을 주고 서 있는 모습은 녀석의 말처럼 남자답다. 해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밝게 웃는 모습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도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 보았다. 해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두 팔을 들어 보이거나 손을 흔들어 보이거나 웃으며 렌즈 앞에 섰다. 영락없는 전남편의 미소였다. 불현듯 눈물이 솟구쳤다.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해수를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이젠 엄마 차례야. 해수는 소리치며 달려온다. 엄마, 치즈, 치즈. 해수는 어눌한 음성으로 계속 소리친다. 금성은 해수가 했던 것처럼 사진 캐릭터 속에 얼굴을 밀어넣으며 꿈일까? 왜 지금껏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을까? 서로 번갈아가며 독서신을 찍다가 금성은 지나가는 여행객을 붙들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금성이 해수와 나란히 서서 손을 잡자 갑자기 해수가 금성을 끌어안았다. 바보인 줄 알았더니 이런 행동도 할 줄 아는 아이였구나. 새삼 놀랍고 대견했다. 금성은 또다시 안경을 닦았다.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던 아저씨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 포즈를 취하라는 재촉이었다. 금성은 애써 마음을 단속하며 미소를 지었다. 1년이 지나서 마흔이 가까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왔으니 금성은 이 상황이 낯설다 못해 꾸미지 싶다. 해수가 웃고 즐거워한다. 금성도 따라서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질 않는다. 한참 뒤에야 입술 밖으로 푸흐흐 한숨 섞인 웃음이 터졌다. 저녁 식사 때가 되자 횟집으로 들어갔다. 아들과 마주 앉고 보니 행복하게 해준 기억이 없었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게로 나와 식사하라고, 꾸짖고 소리치고 구박만 했구나. 생각해보니 늘상 야단을 친 기억밖에 없었다. 엄마, 잔? 해수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해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해수가 먼저 잔을 부딪친다. 미안하다 아들아. 금성은 목이 메었다.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셨다. 모처럼 긴장감이 풀리며 할 얘기가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러나 금성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저절로 흔들렸다. 기분이 좋은 건지 슬픈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숙소에서 싱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얼마만일까? 아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든 것은 해수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이었다. 왜 이렇게 처음인 것이 많을까? 내가 왜 금쪽같이 귀한 내 아들을 소홀히 했을까?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을까? 남편과 시댁 식구의 눈치를 보느라 아들을 소홀히 했단 생각을 하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왜 그토록 못난 생각만 하고 살았을까? 가게를 남에게 맡기고
남편을 남겨두고 둘이서만 여행을 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이제는 움켜쥐느라 힘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교통사고나 기타 사유로 사고사를 당했다면 혜수는 엄마를 기억이나 할까? 비록 병에 걸려 이제야 아들과 여행을 나왔지만 신은 혜수와 그녀를 위해 추억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았다. 혜수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지? 너를 낳아준 아빠도 돌아가셨고, 만약 엄마가 죽으면 누구하고 살 거야? 아바하고. 혜수의 거침없는 대답에 금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늘도 경규는 술에 취해 집인지 길인지도 모른 채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경규는 세중이 교도소에서 돌아오면 술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보기에 경규의 알코올 중독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경규가 혜수의 아빠 노릇을 하게 된다면 혜수는 곧바로 고아신세가 되어 어느 곳을 떠돌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혜수의 친가 쪽으로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가 있었지만 변변치 않은 형편은 고사하고 금정이 재혼으로 시댁과 단절된 뒤로는 남남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혜수를 어떡하지? 금정은 예전에 혜수에게 했던 말, 엄마가 죽으면 막내 이모에게 가? 라고 말했잖아. 갑상선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기 전날 그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좀더 냉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답이 보일 것 같지 않았다. 막내 집으로 셋째가 찾아왔다. 막내가 셋째 언니를 반겨 맞은 뒤 다과를 준비했다. 셋째가 식탁에 앉으며 주방을 둘러보았다. 막내가 다과를 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너 큰언니가 준거 가지고 있지? 셋째는 다과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다짜고짜 물었다. 뭐? 큰언니가 너와 우리에게 봉투 하나씩을 주었잖아. 아, 그거? 열어보았지? 아니, 열어보진 못했어. 나랑 언니 모두 열어보았는데, 우리 가족 모두 알고 있는데, 너는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열어보아야 돼? 막내는 차를 마시다 말고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셋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꼭 그렇다기보다 우리는 모두 열어보았으니까 너도 열어본 줄 알았지. 언니, 차 마셔. 식겠어. 막내가 차를 건네주며 말했다. 안 열어보았다. 그 얘기지? 셋째가 재차 물었다. 무슨 얘기가 써 있는데? 안 읽어보았다니 할 말이 없구나. 셋째가 이번에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큰언니가 얼마 전에 봉투 열어보았냐고 묻더라고. 안 열어보았다고 했더니 열어보고 싶으면 열어보라고 했었어. 그래서 셋째가 놀라며 물었다. 유서를 준단 게 뭐겠어? 사람이 죽는단 거잖아. 우리 형제들 중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울해지더라고. 큰언니가 읽어보라고 했어도 안 읽었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혜수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큰언니 심정을 생각하니까 무지 마음이 아팠어. 결혼 11년 만에 어렵게 낳은 아기라 그런 게 아니고 큰언니가 혜수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랬지?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언니가 사람 일이란 내일 일도 모르는 일이니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혜수를 부탁한다며 봉투를 주었어. 봄에 우리 세 사람에게 봉투를 주었는데 봉투를 또 주었다고? 언제? 그러니까 두 번째 봉투를 준건 일주일 정도 됐나? 가져와 봐. 막내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을 나왔을 때
막내의 손에는 흰 봉투가 도장 들려 있었다. 이거야, 이건 지난 겨울에 준 거고, 이 작은 봉투는 최근에 주었던 거. 막내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셋째가 도장의 봉투를 점검하듯 뒤집어 보았다. 개봉한 흔적이 없는 봉투였다. 셋째가 최근에 주었다는 봉투를 들어 막내에게 내밀며, 열어보자. 둘째 언니도 열어보았다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게 아니야. 열어보고 붙여두면 되잖아. 유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는 거잖아. 근데 궁금하잖아. 넌 궁금하지도 않냐? 꼭 열어보아야 돼. 막내가 묻자 셋째가 재촉하듯 봉투를 내밀었다. 막내가 가위로 봉투를 잘랐다. 사랑하는 막내야, 내가 죽은 뒤 내 아들 혜수를 H시설에 보내주기 바란다. 얼마 되지 않는 통장의 돈과 가계 보증금은 혜수가 가야 할 H시설에 기부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몸은 대학병원에 기증하기로 이미 서류 정리를 마쳤어. 이제야 모든 일이 끝난 것 같구나. 막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시술에 있는 횟수를 한 번씩 찾아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내야, 꼭내 뜻대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 이 부탁을 할수 있어서 좋구나. 윤금정. 또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부족한 언니지만 언니는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단다. 나는 외롭고 쓸쓸할 때면 성경을 읽었어. 성경에서 찾아낸 한 문장 때문에 지금은 나의 남은 삶은 외롭지 않을 것이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오 14, 27.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일어섰느니라. 너희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아처럼 외롭다고 생각될 때 이 말씀에 의지해라. 사랑한다. 윤금종. 눈물을 훔치던 막내가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이번에는 가게로 전화를 돌렸다. 나이 든 아주머니의 음성이 들려왔다. 혜수 엄마를 찾소? 혜수 엄마는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요. 언제요? 사흘 되지라오. 혜수는요? 혜수 엄마가 데리고 가지라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암튼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는 갑디다. 근디 왜 묻소? 동생이에요. 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혜수는 말을 못하니께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혜수 아빠는 술주정뱅이가 되놓은께 병원에 간지도 모를 것이요. 바쁜께 나 끊소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딸깍 소리가 뭔가 툭 끊어지듯 귓전을 때렸다.